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려 전기를 다뤘던 지난 1부에 이어 고려 역사 2부에서는 고려 중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고려 초창기에는 그 군사력이 정말 막강했습니다. 우선 고려의 건국과 통일 과정 자체가 후삼국 통일 전쟁이었고, 이 당시 전국이 다 전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들 실전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세 차례에 걸친 거란과의 전쟁을 거치면서도 실전 경험들이 더 쌓이게 됩니다. 더불어 고려를 건국한 주체들이 바로 전국의 호족들인데, 이 호족들 자체가 호전적인 성향이 다분했고, 아예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기에 군사력이 한없이 많은 투자를 했답니다. 물론 광종 때 호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피해 숙청과 성종 때 문치주의 정책으로 인해 호족들의 힘이 한없이 약해지긴 하지만, 거란과의 전쟁이 터지자 고려 조정은 지방 호족들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8대왕 현종 때에는 지방 행정제도와 군사제도를 대폭 개혁해서 이 군사력을 중앙정부로 집권화시키면서 11세기 초반 고려는 동아시아에서 정말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평화는 지배층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했나요? 거란과의 전쟁이 모두 끝난 이후로 100여 년에 걸친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 고려도 군사력에 군비를 덜 투자하게 되고 그 중요성도 점점 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6대왕 성종의 문치주의 정책 이래 육성해놓은 과거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행정관료들, 그리고 이들로 편입하려는 호족들이 점차 귀족화되어 갑니다. 전근대 시대의 지배층들이 귀족이 되는 게 뭐가 이상하겠냐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귀족들의 폐쇄성이 짙어지죠. 이러면 새로운 인재들이 수혈되지 못하고 국가 전체를 위한 일보다는 우리 가문이나 내 기득권을 위한 국가 정책이 수립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가문들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를 구축해 나가던 귀족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고려 초기 고려 사회를 안정화시키려던 유학자들은 물론 호전적이었던 호족들까지도 다 문벌 귀족으로 일원화 되어버리는 거죠. 문벌 귀족들은 과거 제도로 시험을 치기보다는 귀족들의 친인척이기만 하면 바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음서 제도로 고위직에 진출했으며, 귀족이란 특권으로 정부에서 하사하는 토지, 공음전을 계속 세습해 나가며 정치권과 경제권을 독점해 갔습니다. 왕실 및 귀족 상호 간의 중첩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 지위를 유지해 갔죠. 그들의 세상에 끼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 좋은 인재라도 사회적으로 활약할 수 없는 구조였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집안 잘 만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고려 전기와 중기, 이 두 시대가 겹치던 과도기에 있던 왕이 11대왕 문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두 시대의 장점이 서로 공존하던 고려 최고의 태평성대였던 거죠. 큰 전쟁은 없었지만 다른 외국 국가들은 고려를 계속 무서워했으며, 실제 고려 군사력도 적어도 유지는 됐던 시대였습니다. 군사력 외에도 행정, 정치, 경제, 외교 면에서 문종은 탁월한 판단력을 보였습니다. 기록에는 문종에 대해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문종은 근면과 검약을 실천하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했으며, 백성을 사랑하여 가능한 한 관대한 형벌을 부과했고, 학문을 숭상하며 노인을 공경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관직을 맡기지 않았으며, 자신과 친한 사람이라고 실권을 주지 않았다. 아무리 가까운 인친이라 할지라도 공로가 없으면 상을 주지 않았고, 측근에 아끼는 신하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내렸다. 환관과 급사의 수가 10여 명에 불과하고, 내신은 반드시 공로와 재능이 있는 자를 가려 임명했는데, 이 또한 2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쓸모없는 관리가 줄어 일이 간편해졌으며 비용이 절약되어 나라가 부유해졌다. 나라의 창고에는 해마다 곡식이 계속 쌓이고 모든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니 당시 사람들이 태평성대라고 찬양했다. 송나라에서는 매번 왕을 칭상하는 조서를 보내왔으며, 요나라에서는 해마다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을 보내곤 했다. 심지어 동쪽의 외국에서도 바다를 건너 보배를 바쳤으며, 북쪽의 오랑캐들도 자발적으로 투항해와 우리 국정을 얻고 거주지까지 받았다. 그러므로 이마는 문종을 두고 우리나라의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라고 칭송했다. 단 문종 때 의도치 않게 이 문벌 귀족들의 형성을 촉발시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충입니다. 문종 때의 국무총리로 문종을 도와 고려의 안정화에 이바지했던 최충은 정치도 정치지만 중국에서 해동 공자라고 일컬을 만큼 대단한 유학자였습니다. 최충은 은퇴 후 문헌공도라고 불리는 9개의 학당을 설립하는데, 이 제자들이 문헌공도를 더 발전시켜서 12개를 더 만듭니다.
학교 만들어서 교육 진행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냐면은 최충의 제자들 그리고 12사학에 나온 유학자들이 대거 고려 조정을 장악하면서 학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2사학을 나오지 않으면은 이 고려 조정에 진출해서도 차별받기 일쑤였던 거죠. 국립교육기관이 국자감은 입장이 또 애매해지고요. 그리고 문종이 키워놓은 또 다른 재상이 있었는데 바로 이자연이었습니다. 이자연은 세 딸들을 전부 문종과 혼인시키면서 이 경원 이씨 가문이 아주 대표적인 문벌 귀족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한편 12세기 이번엔 만주의 여진족들이 커가지고 고려를 마구 침공해왔습니다. 고려의 15대왕 숙종은 1차 여진 정벌군을 국경지대로 보내지만 시원하게 깨지고 옵니다. 분개한 숙종은 윤관의 건의에 따라 대여진 전쟁을 담당할 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조직했고 그 규모만 자그마치 17만 명이었습니다. 숙종은 직접 훈련을 주재할 정도로 강한 열의를 보였으나 그만 죽는 바람에 별무반을 투입시키지 못했고 대신 숙종의 아들 16대왕 예종이 윤관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별무반을 동원해 2차 여진 정벌을 단행한 결과 동북 구성을 개척하며 고려의 영토를 넓혀놓았죠. 마천령 산맥까지 나아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동북구성의 위치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동북구성에 고작 한 달만 걸렸고 소드마스터 척준경이 활약한 시점도 이때입니다. 단 산맥의 지형은 고려인보다는 여진족 애들이 더 밝았습니다. 금세 여진족들은 반격에 나섰고 지형을 제대로 파악 못한 별무반은 패배에 패배를 연속합니다. 척준경이 아니었으면 고려 병력은 아마 끝장이 났을 거예요. 결국 고려와 여진은 동북구성을 반환하는 대가로 서로 싸움을 중단하기로 하죠. 여진 정벌 때 너무 큰 공을 세웠던 척준경은 이후 탄탄대로의 길을 걸으며 고려의 군권과 실권을 쥐기까지 했으며 윤관 등 고려 조정의 어른들이 물러간 이후로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겸이 고려 전체의 실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은 또 사돈 사이였죠. 예종의 아들이었던 17대왕 인종은 아직 젊어서 이자겸 같은 노련한 정치인을 상대로 싸우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자겸의 딸들은 예종은 물론 인종과도 혼인해 왕비가 됐을 정도로 이자겸은 강력한 외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자겸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인종을 독살 시도까지 합니다. 인종은 그 압박에 못 이겨 왕위를 이자겸에게 넘기겠다는 말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인종도 영리한 게 이자겸과 척준경이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틈을 이용해 척준경을 포섭했고 이자겸이 군사를 동원해 궁궐로 쳐들어오자 척준경이 나서서 인종을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자겸은 처벌을 받았고 경원이씨 가문 전체는 몰락했죠. 경원이씨 가문 하나 없어졌다고 문벌 귀족 사회가 해체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은 여전했습니다. 사실 척준경도 문벌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이자겸과 사돈을 맺는 등 앞으로 문벌 귀족이 될 가능성이 다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종은 척준경마저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러곤 인종은 문벌 귀족들과 대립하게 만들 새로운 세력을 육성합니다. 바로 정지상 등의 서경 출신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문벌 귀족들은 대부분 수도 개경이 중심이었거든요. 이 서경은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은 이래 고려 최대 규모의 군사도시였습니다. 적극적인 서경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을 왕사로 모시기도 했죠. 때마침 여진족은 금나라를 건국하고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해옵니다. 묘청과 정지상 등의 서경파들은 고려의 사대 따위는 없다며 거란족과도 싸워서 매번 이겼으니 금나라와도 한번 붙어서 서열 정리 확실히 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개경의 문벌 귀족들은 그냥 조용히 사대 관계를 수용하자고 하죠. 왜 이렇게 문벌 귀족들은 보수적일까요? 만약 전쟁이 나면은 이기든 지든 전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 그들이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묘청은 더 나아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했는데 인종이 수용합니다. 인종은 묘청을 먼저 서경에 보내 새로운 수도 건설을 맡겨놓는데 거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인종이 마음을 바꾸죠.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바로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입니다. 문벌 귀족의 대표적인 대귀족이었던 김부식이 정지상 죽이고 서경으로 가서 1년여 만에 진압합니다. 이렇게 고려의 문벌 귀족 폐쇄 사회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 귀족 사회가 일군 찬란한 문화가 있으니 바로 고려 청자입니다. 당대 아시아에서 국제적으로도 우수함을 극찬받던 고려 청자는 바로 이 고려 귀족 지배층들이 사용했던 청자들인데 당시 송나라 황제들이 고려에 사신을 보낼 때는
무조건 이 고려 청자들을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려 청자는 전 세계의 미술 전문가들이 극찬하는 아트로 손꼽힌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가장 탐냈던 한국의 문화재가 청자이기도 했고요. 한국인으로서 이 K-아트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한편 다시 인종으로 돌아와서 묘청의 서경천동 이후로도 인종은 문벌귀족 사회 해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척준경도 서경파 세력들도 없어진 마당에 인종은 군부를 육성하기로 하죠. 그러나 인종이 육성한 군부 세력들은 아무도 예상 못한 이후 고려의 역사를 틀어버리게 되는데요.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